돈이 드는 시장 새끼 바로 이어가면서 그러한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이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또 수급이 이어졌을까요? 그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볼 텐데 가장 먼저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파워넷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SKCNC 데이터 센터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리튬 인산철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파워넷 집중적으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 구간에 조금 윗골이 달면서 내려왔습니다. 경동 인베스트먼트는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로 장대 양봉 그리면서 직행했습니다. 자회사인 경동이 2차전지 핵심 광물인 티타늄 415조가량의 조강권을 취득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빅머니 1부에서도 다뤘던 종목인데요. 오늘 장대 양봉 지속적으로 그려지고 있고 현재에도 20%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종목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급등락 함께부터 확인해 볼 텐데 어떠한 종목 좀 다룰 예정이신가요? 진에어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 계속 지금 확대가 되는 모습이고 네. 지금 오늘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뭐 여객 수요에 대한 감소도 있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좀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해외여행에 대한 약간 수요도 낮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는데 또 여기에도 유가 상승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복합적인 게 전체적으로 좀 겹쳐서 지금 주가가 뭐 진에어가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이슈 같은 게 약간 매크로 지표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엔저에 대한 부분에 네. 있어서 일본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대감이 많이 크거든요. 이거는 이제 진에어뿐만 아니라 어떤 저가 저가 항공 비행사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거리 네. 여행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저가 항공 비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엔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이 3분기 때도 적자는 물론 그 전분기 대비해서도 작년 대비해서는 축소되겠지만은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4분기에 대한 흑자 부분을 예상하지만 저도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흑자, 그러니까 BEP 수준까지 올라오는 부분은 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뭐 하지만 이제 그런 그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그런 해외 여행에 대한 그 증가율을 본다고 한다면 거의 그 원상태로 코로나 전으로 돌아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달러나 유가 이런 변수에 대한 부분만 조절을 잘 한다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진에어가 내년에는 분명히 이 흑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국내 서비스, 레저, 뭐 물가 상승 감안하면은 충분히 일본 쪽에서의 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비용 항공 업체 중에서도 전 진에어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매수 관점보다도 네. 우선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최근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더라고요. 이에 대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은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고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네. 종가로 잡는 거는 좀 힘들고요.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시초가를 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저비용 항공업계에 대해서 매크로 불확실성을 그 전에 그 주가는 선 반에 다 지금 되고 있다고 오늘도 되고 있다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때 주가 떨어지지 않고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그때 한번 매수 관점 접근이 괜찮지 않을까. 매수가는 좀 12,000원 부근 지금 현재 이 정도에서 끝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를 보고 매수 타임을 잡고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무리하게 오늘 뭐 거래량이 동반돼서 하락이 깊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다음 주 시초가를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에어 대응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에어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확인해 보시죠.
수급세기입니다. LS,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자회사 LS 전선의 영국 해적 케이블 수주 소식에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9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렬을 보여주고 있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 세 가지를 봤는데 그중에서 한 종목만 이야기 나눠볼까요? LS를 한번 봐야 되는데 네. LS 전선이 영국 기업이 아니에요. 영국 시 안에서 영국의 이 노폭주죠. 이쪽에서의 근해에서 이 해상폭력단지 2428억에 대한 부분의 해적케이블 판매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의미 있는 뭐 오늘 그 금액 그리고 금액과 계약이 어떤 갖는 의미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영국 안에서의 그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해적 케이블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 가장 큰 소비 국가이고 그 다음에 영국이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영국에서 이 해적 케이블에 대한 부분을 수주했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이제 해적 케이블에 대한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해서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쪽으로도 이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좀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나. 이게 좀 가장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영국 같은 경우가 뭐 지난 그 4월이었죠. 2030년까지 40기가와트에서 50기가와트로 해상풍력에 대한 목표를 지금 높인 상황인데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풍력 안에서도 해상풍력이 이 글로벌적인 정책으로 봤을 때도 가장 효율성이 있고 가장 빠르게 좀 다가올 수 있는 에너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해상풍력 쪽에서의 이 강점을 갖고 있는 이 LS 전선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번에 수주한 게 이 초고압 직류 송전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품만 납품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설비까지 또 조립하는 이런 과정까지 한다면은 이 계약 금액에 대한 부분보다도 향후에 봤을 때도 더 많은 어떤 수주에 대한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주사 LS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주사 디스카운트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에 대해서도 좀 무거운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다음에 L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격 전략을 잡고 밴드를 보고 가는 게 좀 좋을까요? 지금 재미있는 게 네. 이제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9만 원까지 제시하는데 9만 원이요? 네. 근데 이게 PER이 8배예요. 지금 이제 그 경쟁 3사라고 있는 뭐 넥슨이나 뭐 네. 사이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PER로 봤을 때도 16배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8배로 낮춘 상태에서 9만 원을 제시했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LS의 주가가 특히 지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싸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목표가는 7만 2천 원, 손절가는 6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같은 경우에 지금 영국에서 유의미한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만 2천 원,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 구간도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LS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테마 3개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마 3개입니다. 전기차 부분은요. 전일 테슬라 실적 부진으로 인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공장 준공 소식에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했다가 지금 상승폭을 다시 또 반납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도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재건 관련 TF를 좀 구성했다는 소식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조선주도 오늘 깊은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 오전장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네요. 네, 시장이 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테마 자체도 좀 상승력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지금 주목해볼 만한 테마가 있을까요? 역시 뭐 2차전지. 아, 2차전지. 네, 2차전지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뭐 2차전지가 어떤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어떤 강한 모멘텀이 있고 이 모멘텀이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 관련 2차전지 종목들도 이제
슬림화가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흑자 전환이나 LG에너지 솔루션 또 시적 기대되는 삼성 SDI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슬림화하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포스코 케미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네. 물론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본업보다도 이제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더 기대감이 크죠. 근데 이 포스코 케미칼이 다른 양극재 기업 대비해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여기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2차전지 소재 중에서도 저는 가장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이 너무 올라오지 않았냐. 네. 오히려 다른 뭐 떨어지는 많이 떨어졌던 이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을 사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밸류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양극재 기업들과 대비해서 밸류가 높은 거지 지금 음극재나 여러 가지 다른 본업에 대한 사업 부분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 지금 가격이 높다라고 좀 판단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뭐 이 기업 이름 자체적으로 포스코 그룹 안에서의 원재료를 지금 갖고 오는 부분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2차전지 소재 업체들도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원재료에 대한 확보거든요. 당연히 이 배터리에 또 그 앞서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을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무조건 생산을 캐파로 돌려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포스코 케미칼이 좀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역시 뭐 IRA법 우리나라 2차 소재들도 많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국내도 그렇지만은 미국 쪽에서의 공장에 대한 그 설립과 생산 부분을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포스코 그룹의 뭐 미국에 진출해 있는 부분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포스코 케미칼이 2차전지 뭐 소재주 중에서는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차전지 소재주 쪽에 좀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룹주의 밸류체인 자체가 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현재는 좀 2%가량 좀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매수가는 좀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까요? 매수가는 저는 현재 가격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요? 네. 네. 증권사도 20만 원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네. 저는 20만 원 그 이상 21만 원 목표주가 21만 원까지 네. 말씀드리고 손절가 17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현재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가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투자 포인트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진에어, LS, 포스코 케미칼까지 세 가지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 봤고요.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다올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